원래 인테리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작업하셨으면 여기 또 안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또 뭐야? 기존에 잘 내려갔는지는 확인 안 해보셨죠? 그전에 그냥 처음 왔을 때 내려갔어요. 아 그래요? 근데 공사하고 나서 안 내려가는 거야? 이게 전부터 안 내려갔는지 공사하고 안 내려갔는지를 확실히 알아요. 전부터 안 내려갔으면 기름으로 막혔을 거고. 배관도 작네. 배관도 작네. 물이 하나도 없는데? 아, 배관 너무 꺾여 있다. 엄청 꺾였는데? 진짜 꺾여있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 물을 내리면 얼마 만에 물이 차던가요? 청소할 때? 잘 모르시고. 아, 이거 빼야겠는데, 이거? 손이 나는데? 여기가 팀업. 카메라 보시죠, 보이는데? 저게 여기가 티 같아요, 아까 거기. 이게 워낙에 지금 많이 꺾여 있어가지고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오는 거. 지금 물처럼도 여기까지 왜 안 내려와? 4.5m 내려와야 돼. 어? 빠진 중간에 빠진다니. 저 어디로 가? 이제 오는 거야? 우리 이제 오는 거야? 이제 오는 거지? 이제 어디로 빠지나 본데? 빠지다 보니 네, 거기로 빠지는 것 같아요. 여기로 빠지잖아 지금. 떨어지는 떨어지 아니 떨어지는 대로 저 물도 틀면 일로 올 거야 아마. 예, 네, 틀면 바로 5m 지점에
여기 티가 있네요. 여기 바닥에서 막힌 건 아니에요. 예. 자, 물 계속 내려볼게요. 이제 입산관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이거 이제 서로죠. 예. 그럼 바닥 아래서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쪽 넘어간 거죠. 여기 바닥에서 막힌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T. 여기 내신 진입도 안 돼요. 잠깐만요. 그럼 여기 욕실이, 여기 1층 욕실이 어디 있어요? 바로 아래죠. 그럼 아래에서 만난다는 얘기인데, 아래에서도 물을 쓰면, 그러니까 아래 한번 가볼게요. 아니, 안 넘치죠. 그러면 아래랑, 여기 위에랑 아래랑 만나는 데서 막힌 거예요, 지금. 예, 잠깐만요. 여기는 안 올라오죠. 계속 틀어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나가는 건 그날 안 막혔는데 지금 이미 이 T 구간에서 콘크리트가 지금 반은 차 있어요. 지금 바닥에. 네. 얘가 지금 아예 진입도 안 되고 지금 여기 틈새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쪽만 남았잖아요. 이제. 이쪽에 이쪽 들어갔어요.
그 소리 나죠? 돌리면 못 들어봤어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석션 한번 해야 돼. 이 상태에서. 네, 시원하게 철철 나온다.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네. 일로 와서 보세요. 시원하게 잘 내려오니까. 여기가 나가는데 딱 거기서부터 막혔던 거예요. 여기. 네, 여기 깨끗하죠 이제. 네. 저 세면대 틀어보세요. 나가는 건 깨끗하죠. 네. 네, 됐어요. 여기 이제 뚜껑 다 뚫렸고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보시면 바로 나오죠. 네, 네. 다 나옵니다. 네. 네. 됐어요. 네, 다 마무리할게요. 네. 그럼 이제 보세요. 네. 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